공범이 전화하던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 알았거든. 그날 사고 걱정은 안 해도 돼. 다 해결했으니까.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거 보니 말해. 덫? 덫을 놓자고? 이 중에 누가 정민숙한테 미끼를 던졌는지 우리도 미끼를 던져보자고요. 도혜수 씨,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사실은... 너만 날 믿어주면 돼.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날 봐주면 돼.